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지금 개천편에 나왔어요. 제가 봄에 곰보배추 엄청 많은 군락지 개천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와봤는데 곰보배추 상태가 어떤지. 아우, 풀이 너무 무성해서 여기 못 들어왔었는데 이제 조금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지금 곰보배추 좀 찾아보니까 있는데 개체가 굉장히 작아요. 걸음이 없잖아요, 이 야생에는. 그래서 그런가 곰보배추 개체가 작은데, 제가 곰보배추 된장국이 너무 생각이 나서 끓였을 때 썼어요. 근데 그 맛이 자꾸 중독되는 맛? 먹고 싶어지는 쓴맛이에요. 그래서 지금 뜯으러 나왔고, 폐건강, 기관지 폐건강에 좋다고 하고, 감기 예방도 되고, 감기에도 좋다고 하고요. 저 이제 겨울 되잖아요. 뜯어서 먹고 감기 안 걸리려고요. 지금 좀 뜯어다가 오늘은 된장국 좀 끓여서 먹어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아, 요렇게 곰보배추가 배암차지기가 잘잘하게 올라오네요. 이게 이제 개체가 조금 크다가 겨울 나고 내년 봄에 이제 엄청 커지겠죠? 일단 된장국거리를 끓일 건데 조금 큼직한 걸로만 골라서 뜯어볼게요. 뭐, 요 정도만 하면 된장국은 끓이겠어요? 오, 잘안 잘리네. 자, 배암차지기예요. 야생 배암차지기. 와, 봄에 그렇게 많았는데 아직 개체가 어려서 눈에 잘안 띄어요. 숨바꼭질 해야겠네. 숨바꼭질을 해야겠어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된장국거리 끓일 거는 뜯어가야죠. 제가 나무를 매일 쉽게 뜯는 건 아니에요. 아, 괜히 뜯으면서 이 향이 기대되네 또. 개체가 되게 어리지만 그래도 많네요. 처음에 배암차지기 없는 거 찾아다닐 땐 정말 이파리 하나도 귀하게 먹었거든요. 제가 이 야생에서 뽑아다가 이거를 텃밭에 심었잖아요. 텃밭에 양분이 많아서 개체는 좋았는데 요즘 가보니까 벌레들이 다 먹었어요. 맛있는 거 아나 봐요. 이 배암차지기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나물이에요. 향도 제가 아는 들나물 중에 굉장히 독특하고 쓴맛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다행히 이 맛에 익숙해져서 먹게 됐네요. 장아찌로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배암차지기 발견하면 장아찌 담가서 드셔보셔요. 제일 맛있었어요. 아, 이건 좀 크네요. 나무를 이렇게 귀하게 뜯어야 또 귀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와, 저는 이 초겨울에 이런 나물들이 들판에서 먹을 수 있는지 전 정말 모르고 살았거든요. 신기해요. 아주 이렇게 잘 자란 개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 봄이 또 기대되네요. 저희 작은아버지 말씀이 옛날에는 이 배암차지기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귀해요, 이 나물. 아이고야, 가막사리가 또 옷에 잔뜩 붙었네요. 와, 여긴 좀 개체가 크네요.
많다. 이거 여기 지금 배암차식이네요. 다 개체가 다니다 보니까 많은 데도 있네요. 그 씨앗이 떨어져서 다 어디 갔겠어요. 그 자리에 있지. 와, 와, 크다. 저 배암차지기 지금 다른 나물 뜯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귀하게 뜯었거든요. 가서 된장국 맛있게 끓여서 먹어볼게요. 저 오늘 가요. 개천변에서 배암차지기 뜯어온 거 제가 지금 된장국 끓일 거예요. 얼른 해볼게요. 배암차지기 들어갑니다. 와, 벌써 배암차지기 향이, 와, 진해. 대파, 마늘, 배암차지기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작년 2월 16일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그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재방송을 무려 반복해서 3번, 4번 똑같은 영상을 그렇게 볼 정도로 팬이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근데 거기서 어떤 자연인 분이 배암차지기 된장국을 해서 주셨는데 이승윤이 먹으면서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꼭 먹어보고 싶어서 제가 배암차지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찾아서 먹어봤거든요. 그때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향이 진하면서 썼거든요. 써요 이거. 제가 맛 안 봐도 아는 맛이에요. 먹어볼게요. 아, 진짜 향도 독특하고 써요. 써 국물이 되게 써요. 진짜로 저 쓴 거 잘 먹는데 야 장난이겠어요 진짜. 근데 이게 좋다잖아요. 기관지 폐건강에 좋고 감기 예방도 되고 감기에도 좋고 뭐 이렇다고 해서 먹으려고요. 아우 장난 아니다 진짜. 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아예 도전하지 마세요. 건강 생각해서 좀 드실 분들은 끓여서 드시는데 그냥 저기 맛보고 싶어서 끓이실 거면 아예 끓이지 마세요. 저는 건강 생각해서 먹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묘하게 끌리는 맛? 그냥 쓴데도 그냥 먹고 싶어요. 먹을만 해요, 저는. 여기다가 밥을 말아서 제가. 자, 배암차지기에. 와. 이거 남편이 농사진 거 제가 김치를 했거든요. 어우, 씁쓸해. 그때 그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에서 그 자연인 분이 이거 이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분 생각해서 먹어요. 아, 어 진짜 좋아. 아, 진짜 쓰다. 김치 나서. 제가 아는 들나물 중에 가장 향이 독특하고 쓴 나물이에요. 정말. 저 잘 먹죠. 쓴데도 잘 먹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사나 봐요. 제가 겨울을 거뜬히 나겠죠? 이 보약을 먹잖아요, 보약. 아. 이번엔 배추김치를 넣어서. 저 지금 빨리 먹으려고 막 먹고 있어요. 아, 써. 그냥 진짜 한약 한 그릇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 저 올겨울 거뜬하게 나겠죠? 아, 오늘 진짜 배암차지기 된장국 완전 보약 먹었네요. 저 들판 다니다가 배암차지기 있으면 또 뜯어올 거예요. 먹을 거예요. 몸에 좋잖아요. 저는 이미 입맛이 길들어졌어요. 이런 거. 이런 나물들한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아 근데 맛있어요. 이제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 처음 들나물 뜯어다가 먹을 때는 사실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기 때문에 그냥 아 대충 먹을만하다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아 지금은요 그 맛을 대충 알다 보니까 그 시기가 되면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와 이 오늘 배암차지기 된장국도 사실 생각이 나서 입에서 당겨서 제가 뜯어다가 끓인 거예요. 저는 점점 자연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입맛이. 여러분들도 배암차지기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데 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안 권해드려요. 써요. 진짜로. 근데 배암차지기가 먹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발견하시면 차라리 건조시켜서 가루내서 차로 드셔보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